공산군이다. 북한에서도 영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산군이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시탈TV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콘텐츠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북한군의 특수부대. 네. 아, 특수부대가 실제로 한국에 이렇게 난파되어서 내려온 그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네. 네, 북한에서 그런 설정을 한, 북한에서 만든 영화, 그것을 한번 좀 짧게 영상을 보고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명령공27이라고 네. 해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이걸 못 본 사람은 없을걸요? 그리고 한 번 본 사람도 없을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아마 최소 한 10번? 네, 맞아요. 저는 한 100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10번 정도 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명한 영화길래,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북한군 특수부대와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북한 특수부대가 한국에 지금 내려온 거죠. 지금 네. 한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북한 실제로 그 정찰병들이 입는 네 정찰병들 네. 위장 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군이 입고 있는 옷은 옛날에 구형 네 정말 옛날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특수부대라고 했죠? 우리 그렇죠. 네. 북한에 침투되기 위해서 훈련한 특수부대를 지금 소탕하러 내려온 거라서 우리 국군도 이렇게 좀 잘하는 싸움 잘하는 걸로 나오죠. 와, 근데 짱또를 저 앞에서 저걸 해서 이렇게 피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 사람이 배우가 아니에요. 네, 벙남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신혼돼 있던. 네. 도끼 던지는 거 봐서.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말이 많죠, 북한에서. 아, 이 부분에 말이 나온 건 도끼를 던져가지고 저렇게 내리 다시 찍었기 때문에 무릎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맞아요. 네, 계속해서 보시죠. 호. 무기를 우물 안에 모두 빠뜨려 드리는. 공산군이다. 북한에서도 영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산군이다 이렇게. 네. 네. 일단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죠. 한번 보죠. 아, 이게 굉장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네. 명장면들입니다. 여기가. 여기만 볼 만큼. 네. 가만. 장에 넘어. 네. 저놈이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나타날 수 없어. 봉남 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이 집결 장소에서 만납시다. 알았습니다. 자, 영군이. 예, 앞으로. 타격감이 좋은데? 네. 엄청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너무 너무 뒤를 맞아. 알았습니다. 정면을 맞겠어. 앞으로.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다 생각난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투리 크게 쓰진 않지 않아요? 그렇네. 아, 여기서 잠깐. 네. 우리 국군이 신고 있는 네. 신발이 북한군 지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살짝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국군이 군화를 신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냥 지하적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오, 맞네. 야, 일어나. 도대체 태권도 몇 단 내리길래? 이거 북한에서 진짜 유명한 말입니다. 네. 아, 이 영화 때문에 항상 뭐 친구들끼리도 야이 새끼 너 태권도 몇 단이야 하면서 항상 이게 굉장히 좀 유행어 비슷한 상한국도 재현해보 그래서. 네네 맞아요. 네.
보고 되게 깔끔하게 친다만 생각했잖아. 이게 엄청 잘해. 아, 그리고 이건 빠른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와. 여기서 잠깐. 이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의 벨트를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또 받들어져요.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 손을 밟고 이걸 위로 딱 올려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올라가서 머리를 따다다다닥 밟고 하는데 굉장히 또 애들이 이거 다 아는 장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애들도 따라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오, 이게 가능? 진짜 기압도 아 여기서도 또 나왔다. 여기서도 또 봤고. 이건 영상에 대본이 없었던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논란이 많은 게 이 영화를 찍고 사람이 여러 죽었다고 해요. 네. 이 영화 속에서. 네 맞아요. 도끼랑 그리고 이 변속관 위에 던져버려서 네. 이 사람 뭐 죽었다고 하는데 그냥 뭐 그냥 루머 같기도 해요. 죽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그냥 죽었다라는 루머가 좀 돌았었고 실제인지 팩트 체크는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명료공 27호의 좀 하이라이트 네. 정말 액기스를 한번 뽑아서 한번 봤는데요. 이외에도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영화 속에서 액션, 네. 뭐 총 쏘는 것, 뭐 사격하는 것, 뭐 다양한 액션 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네. 같은 걸 보면 북한군이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네. 북한군도 어떤 피해가 있고 네. 국군도 어떤 피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북한군은 보면 뭐 거의 일당백으로 이렇게 맞아요. 보여줘요. 그래서 한 명이 뭐 거의 뭐 이 한 개 부대를 다 전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진실성이 없는 그런 호구성이 가득한 그런 영화를 좀 담고 있는 걸 네. 볼 수가 있고요. 뭐 액션 씬이 좀 재밌었나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저희가 좀 살짝 리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